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그 확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마치 물에 빠져서 빠진 사람이 죽게 되었다가 건짐을 받은 것처럼 죄악 세상에서 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종으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받은 구원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않음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도 그 구약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또 이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공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한들 그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되고 무슨 뭐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뭐 별로 뭐 성공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정말 그와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어야 되지 생명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5분 동안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사는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당신 누가 선물을 새 차를 줬다. 그 새 차가 무슨 기쁨이 되겠냐면 새 집을 줬다. 좋은 집이. 그리고 뭐 이제 새 사업이 뭐 준비됐다. 뭐 새로운 뭐 메달이 주어진다. 뭐 5분밖에 안 남은 생명이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그 사람에게는 새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새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지위나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영원하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뭐가 주어진들 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이 우리 자신들에게 1차적으로 구원이 준비가 되면은 모든 것은 그저 그것이 이 크고 작건 그건 관계없이 우리에게 감사함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 구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구원받는 영혼이 되어야 되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구원에 대한 것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큰 착각이죠. 성경 읽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저 우리 가정이 다 믿는 가정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게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구원은 자기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얻는 것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그 구원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랬어요. 창시자라는 말은 구원을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죠. 만드는 분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 줄 수 없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죽게 됐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자녀들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가장 큰 사건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오셔서 뭘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과 또 우리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그런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다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창시자라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곱셈이라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가 많아도 우리가 죄가 많아도 거기다 곱하기 하면은 무죄가 돼버려요. 무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형제라 불렀다. 그래서 형제.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형제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형제가 됐다는 거죠. 형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으로 또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었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는 뭐 요즘에는 참 별 피하는 게 많은데 무조건 새로운 것이 나오면 만병통치 이거 먹으면은 모든 병이 다 사라진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참 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예수님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시험의 문제, 모든 문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통일되기도 어렵다고 그런 얘기는 뭐 지금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학자들도 뭐 정치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하기야 해결하시면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가능성을 놓고 가능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이 귀하고 또 그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엄마가 만 가지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신뢰를 합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날아가는 비행기도 저거 빨리 잡아달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엄마 보고 첫 비행기를 잡아달라고.
잡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신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어린아이 같은 심정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맡기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뭐냐? 다른 거 아니고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 문제들을 다 기도해야 되는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는 문제도 사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밥을 못 먹는다. 밥을 못 먹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구원도 있지만 현재의 구원 또 미래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체험과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길거리에 떨어지는 보석이 보석인지 모르고 발로 차듯이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해결사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또 구원의 그 은혜와 체험을 하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자가 되게 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가정과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